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되어질 일을 당신의 개인적 종말을 앞두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활하실 것이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통, 그 고난 앞에서 종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생애에,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다 개인적 종말을 맞게 되겠죠. 그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주께 영광 돌릴지는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주님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재림하실 것인가, 혹은 그분이 내 세대 생애 가운데 재림하지 않으시면 나는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거 말고요. 무엇을 할 것인가? 소명받은 자로서의 일상생활 가운데 뭐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를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엇을 하며 종말을 준비할까? 무엇을 하며 혼인잔치를 예비할까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칭찬을 하죠. 21절 보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23절에 두 달란트 맡긴 자가 두 달란트를 또 갖고 오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똑같이 달란트 맡긴 양에 상관없이 같은 내용으로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달란트란 것은요, 탤런트란 것은 상당한 금은의 총량입니다. 이미 양이 많아요. 오늘날과 같으면은 뭐 투자를 한다거나 어디 맡겨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이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또두 달란트 받은 종은 이걸 가지고 기꺼이 모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충성했죠. 어떻게 남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장사가 쉽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려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아요. 물건을 떼와야 되고 혹은 만들어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고 고객을 확보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꽤 있다 왔다 그래요.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러니까 장사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긴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 기간 동안 이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했어요. 장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게 장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 모든 일에 다 포함돼요. 예수님은 큰 일에 충성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왜냐면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적은 일 하는 거 보면은 알거든요. 자기 방 하나 제대로 쓸고 닦지 못하면서 큰 기업을 유지한다? 그것은 벌써 마음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자기 회사에 쓰레기 하나 줄줄 모르면서 인류를 위해,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 그것은 허울 좋은 농담이라는 걸 주님이 아셔요.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걸 눈여겨보셔요. 그리고 그걸 충성할, 그걸 거기에 칭찬하시고 복을 주세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사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 받은 자보다 2.5배를 더, 아, 두배 이상을 더 가지고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적은 일에 충성한 것으로 칭찬을 받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은행에 넣고 이자만 받아도 충분할 수 있고 이럴 텐데 이들은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남겼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 있습니까? 이미 업무가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적은 일이란 뭡니까? 오늘 관심이 필요한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격려가 필요한 아이에게 쪽지 하나 건네는 거, 이것도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큰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에게 적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시편을 묵상하는 거,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 이것도 적은 일이라 하겠어요. 주님이 거기에 다 칭찬하십니다. 사업하는 분들, 우리에게 적은 일이란 뭐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회사에서 제일 먼저 출근할 수 있어요. 이 기업은 당신의 것이니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러한 헌신이 적은 일일 수도 있어요. 정말 태만하고 문제가 많은 사원을 자르기 전에 먼저 한번 상담 한번 해주는 거. 그게 적은 일일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의 일은 적은 거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편 131편에 말하잖아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고요.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게 바른 종말론을 견지하는 자의 삶이라고요. 아, 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싫더라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좀 사람이 대범해야지. 어떻게 그러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신자의 적은 일이란 뭘까요? 아, 큰 예배당을 지어야겠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100개 개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사를 1,000명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사람이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모으시고 복주시고 물질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우리가 있어서 될게 아닙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적은 일은 뭡니까? 신자의 기본이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 가운데 소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을 겪은 자들 있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홀로 되었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끊지 못하는 문제로 괴로워하거나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겸손을 취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밥한끼 하는 거 이게 적은 일 아니겠어요? 이게 다음에 나오는 본문하고도 연결되잖아요. 목마를 때 마실 거 주는 거 이게 적은 일이죠.
헐벗었을 때 옷을 주는 거. 이것도 큰 일일 수 있겠지만은 옷을 천벌 만드는 것보다는 적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일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눈여겨보시며 상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요. 마지막 날에 너 왜 이거 안 했느냐, 내가 할 수 없고 못하는 일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졌어요. 뭐 재능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의 조건이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비교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유배기 하시듯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느냐. 그거 알면 우리도 손으로 입을 막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저 사람은 이걸 가졌고 난 이게 없는데 그거 제가 갖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큰 키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은 키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고 학습하는 능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뛰는 게 좋아요. 잘한다고요. 다 각각 그 선하신 손으로 나누어 주시는 주인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제발 피조물로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것 갖고도 평생 일할 게 넘치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적은 일이란 것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이것저것 배우잖아요. 물론 환경이 좋아서 더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릴 때 음악은 좀 배워야 돼. 그래서 피아노를 비롯해서 각종 악기를 배웠어요. 어릴 때 운동 좀 할 줄 알아야 돼. 태권도를 비롯해서 여러 운동을 섭렵했습니다. 어릴 때 좀 여행도 좀 다녀야 돼. 파리를 비롯해서 뭐 유럽과 또 아메리카 대륙을 잘 섭렵했어요. 그러나 커서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맡겨진 일 하기에도 바빠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가정에 매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디 갈 수나 있습니까? 가정에 매였는데 인라인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런던에 갔다 오고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작은 일이 여기 있는데 내 재능과 능력을 펼쳐보겠다 그러고 그걸 내팽개친다고요? 그건 사회에서도 지탄받을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달란트가 얼마나 많으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적은 일은 많은 재능을 요구하지 않아요. 충성을 요구하지. 충성과 신실함과 인내를 요구하지.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선천적인 재능을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꾸준함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태어날 때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박수 주지 않냐고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기준에 껌뻑 속아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아, 난 이걸 못해. 난 이게 부족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요. 한 몇몇 대학생들의 심리를 조사했더니 대부분 다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했던 보고를 기억합니다. 자기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수재였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다 모아놓으니까 자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얘기합니다. 아, 내가 수학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적은 일에 충성할 주님의 피조물이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느니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 그거 주신 주님이 비웃으셔요. 너희 뭐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은 종말론에 대해 가르치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즉시 충성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 제일 많이 받은 자죠. 그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래요. 바로 가서. 17절에서도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라는 것으로 봐서 그도 바로 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이거 기회를 날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제가 확신하기로는 마귀는 우리 신자의 구원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루는 겁니다. 아, 2024년 다 갔는데 뭐. 2025년부터 성경통독 합시다. 이제 11월인데 뭐 다 갔네 뭐 다 갔어. 이제 끝이고 막년회 같은 거 하면서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열심히 읽읍시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10절에 여러분 빨간 볼펜들을 퍽퍽 그어놓으세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서두르고 경거망동하라는 뜻 아니에요. 깊이 고심할 때 행동이 신속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미루는 건 신속하고요. 행동은 굼뜨죠.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죠? 흙을 쥐고, 흙을 밟고, 땀을 흘리고, 걷고 뛰며 일하게 만드셨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특별히 도시에 사는 분들은 너무 많이 앉아있어요. 하루에 뭐 만보 걷는 일이 큰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신속하세요. 신속하시려고.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부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는데 너무나 건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그가 건강한 몸을 타고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는 자기 할 일을 미루지 않아요. 신속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일을 돌보는데도 운동선수 못지않게 건강해요. 신속하게 닦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치웁니다.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직장 생활할 때 그냥 바쁠 때만 한번 빡 하고 나머지는 쿠팡하면서 보내면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눈을 떠보면 즉시 해야 될 일이 넘쳐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즉시 해야 되고 구제도 즉시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성령께서 건강한 자극을 주실 때 바로 전화하세요.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잘 지내세요? 제발 즉시하세요. 기도도 즉시하세요. 각 잡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충동과 간절한 마음을 주시면 잠깐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터전이 있으면 더 좋겠죠. 즉시하세요. 성경 읽기도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각 잡아야지 그러지 말고 제발 각 잡지 마시고 바로 지금 하셔요. 그렇게 한 절 읽는 사람이 한 장 읽을 수 있고 그렇게 한 장 읽는 사람이 맥체인 네 장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산보하면서 10분간 주님과 기도하며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세요. 바로 가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도요.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 바로바로 떠오르는 거. 그걸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한 유명한 영화평론가가 있어요. 그에게는 영화를 보는 게 일이죠. 어떤 사람은 영화 보다가 졸 수도 있고 영화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지만 그는 영화 보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영화 보는 것으로는 평론할 수 없어요. 본래 영화는 큰 화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영화관에 가서 큰 화면으로 봅니다. 근데 어두우니 네모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감각에 의지해서 어둠 속에서 글을 쓰는 겁니다. 바로 하는 거예요. 끝나고서는 기억이 안 나요. 그 감흥이란 것이. 이건 곡을 쓰거나 또 작품을 쓸 때도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나 다 적용되죠. 떠오르는 즉시 바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꿈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머리맡에 메모지를 두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중간에 깨면 바로 적는데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일어나자마자 얘기하는 중간에 우리가 까먹잖아요. 즉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즉시. 그래서 생각은 깊이 하되 행동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즉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4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미뤘던 거 한번 즉시 한번 메꿔봐요. 성경도 읽고 지체들도 찾아가고 또 우리가 못했던 후원도 좀 하고 그동안 자기를 잘 못 돌봤으면 운동도 하고 그럼 아마 죄질 시간도 없이 하루가 잘 갈걸요. 침상에 누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바로 단잠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미루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다음에 해야지 하는 것은요 편한 길을 찾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불편한 길을 갖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놀고 있지만 불안해. 내가 미룬 것을 목록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포기해버리지만
저장된 것을 어떻게 지울 수는 없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저장증후군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비교하고 또 데이터화해가지고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너무 음지에 가려져 있어요. 저장증후군 아시죠? 복지를 담당한 분들이 치워줘도 7개월 만에 다시 짐이 쌓이고 어디서 다 쓰레기들을 주워옵니다. 물건만 들추면 바퀴벌레들이 나가고요. 왜 그렇습니까? 치우는 걸 미뤘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하지 뭐. 그럼 무슨 병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치우는 걸 미루면 우리도 저장증후군 같은 쓰레기집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것을 그때그때 안 하면 계속 쌓여요. 그리고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눌려요. 그러니 즉시하셔요. 재능이 아니라 충성과 인내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은 작은 일, 큰일 따지지 않으시고 충성과 인내와 지속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럽니다. 게으른 종아라고만 하지 않고 악한 종이라 그래요. 적은 일에 열심히 해가지고 남긴 자는 착한 종, 충성된 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충성된 것이 착한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어떻게 처분합니까? 우선 빼앗아가지고 풍족하게 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영적 빈익 부유분 말씀하신 다음에 이 무익한 종,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갖고 아무것도 안 한 종을 무익한 종이라 그래요. 좀 너무한 것 같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이건 상당히 왕국적 어법 같지만 지옥이에요. 아니 이게 이럴 일인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대단한 돈을 뭐 횡령한 것도 아니고 이럴 일이야? 이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충성됨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말뿐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묵힌다는 것은요. 그 재능을 주신 주님을 무시하는 일이요.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에 진정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정말 구원받은 자는 바로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이럴 일이에요. 뭐가요? 재림과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일을 내쫓으시면서 징벌하시는 걸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제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안 심은 데서도 거두지 않습니까? 안 뿌린 데서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무서워가지고 장사할 엄두를 못 내고 장사하면 손해볼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땅에 묻어뒀습니다. 주인은 뭐라 그래요? 은행이라도 맡기지 그랬느냐. 너 나를 완전히 오해했구나. 이게 사실 이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당신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귀히 보시는데 실패하면 어때요? 주께 영광 돌리려고 한 건데. 마치 아담이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한 그 열매 때문에 이러면서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수행하는 것은요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믿음에 도전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 읽으려면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면 유튜브 안 봐야 돼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우리 다 같이 주일에 우리 단합대회 등산 갑시다. 일요일에 내장산 갑시다. 단풍 지기 전에 갑시다. 그때 아이 죄송해요. 제가 신자에서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미루면 나중에 짐이 커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해야 돼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주님은 그걸 귀히 보셔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귀히 보셔요.
비록 실패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다 해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섬길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만족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고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중요하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 그 한 달란트 그냥 묵혀서 손실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 동전에 녹슬었잖아요. 녹슬는 건안 돼요. 차라리 닳아 없어질지언정. 주님을 위해 계속 쓰세요. 저는 감히 기도합니다. 주님, 모세가 늙어서까지 눈이 총명했다 그랬는데 저에게도 그런 시야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연구하고 맑은 음성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까지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이기품 목사님처럼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섬기다가 가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무슨 유익을 받지 않으셔요. 주님께 영광이 될 뿐이죠. 야, 다섯 달란트. 이게 수지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한 달란트 안 남긴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그 무기력함. 이게 옳으냐?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김용조 목사님 설교문을 읽다가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은 다 자기 몫을 해야 돼요, 다. 이 자기 몫을 한다는 말은요, 누구도 노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애기는 놀지 않아요. 하루 종일 기구, 똥 싸고, 젖 먹고, 울고, 이게 그의 일이에요. 그러나 성인에 대해서는 그의 일이 뭡니까?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장년들은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어른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다 자기 몫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위험하고 바깥엔 세균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 있어야겠다, 이런 자는 혼나야죠. 같은 논리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종말을 대비하는 태도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방에 갔다 오는 버스 안에서 18년 동안, 17년 동안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두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때리기까지 한 아주 나쁜 교육자를 봤는데, 그 사람은 교육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다고 다 집단생활 하면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삶은요, 생활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가정을 지키고 당신의 직장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시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옛날과 했던 그 작은 일과는 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달라요. 또 옛날에는 누가 봐주길 바랐는데 누가 굳이 칭찬해도 괜찮아요. 하느님이 다 보시니까. 그러므로 주님과의 비밀을 많이 만드세요. 내가 적은 일한 것은 주님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비밀을 많이 만드세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주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도, 조롱을 받을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셔. 그렇게 적은 일에 충성하세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적은 일 못할 분 아무도 없어요. 혹시 병원에 계십니까? 병원에서도 적은 일 할 수 있어요. 뭡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훨씬 더 유리해요. 하루 종일 자기 일가에 치이는 사람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꾸 잊어버려. 기도 수첩이 있어도 이거 볼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적은 일 아니에요. 10대 있습니까? 10대? 10대 청소년 계세요. 목사님, 저는 뭐 돈도 많이 없고 아직 일도 못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적은 일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고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주님 안에 자라가면 그것 자체로 여러분 적은 일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 각자 다 칭찬받을 일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 사회 일에 너무나 치인 40대 50대 가장이 있습니까? 아, 저는 뭐 주님을 위한 일은 잘 모르겠고요. 요즘 사는 게 너무 바쁩니다. 맞아요. 그게 여러분 적은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일해도 한 나라를 세우거나 작은 도시를 세우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우리 일을 할 뿐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선교예요. 그게 주의 일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사기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 귀한 줄 알고 존중하면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먹는 것이 여러분의 적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적은 일이 널렸어요. 문제는 안 하려고 미루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예요. 주 안에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16절 말씀처럼 바로 가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신속하셨어요. 바로 지금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가서 당신이 일을 하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죽임당하시는 것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라 하시며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사랑을 부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심기 일전하여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적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미루지 말고 오늘도 기꺼이 하나씩 둘씩 잘 완수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말고, 내일을 기약하지 말고,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바로 지금 주님을 위해 선한 일, 적은 일, 작은 일, 착한 일에 충성하는 끝까지 인내하여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